유럽연합이 7년 환란 동안 세계 정세의 흐름을 타고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루시퍼의 주관을 받는 악한 자들은 3차 대전을 일으킴으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합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서들을 통해 몇 차례 적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황충의 재앙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하여 다섯째 나팔을 불기 전에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얼마나 대단할지를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며 큰 소리로 외치는 독수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 여기에 나오는 독수리란 영적으로 네 생물 중에 독수리 생물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네 생물 중에 독수리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나타내지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독수리가 육적으로는 저공 비행을 하는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의미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통신수단이 파괴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위험을 알리는 것이지요. 위험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닥치게 될 것을 경고 방송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고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고 그것이 무적행을 열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땅에 떨어진 별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의미합니다.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사랑받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지요. 유다서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은 가장 깊은 지옥, 즉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이렇게 반역하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두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반역을 알고도 그냥 두셨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차 인간 경작이라는 과정을 위해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인간 경작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은 루시퍼를 비롯하여 그들 중에 일부를 무적행으로부터 풀어놓으셨지요. 바로 이들이 지금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지요. 악의 영들은 제2의 하늘, 즉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해 갑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이러한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고 또 무적행을 연다 하신 말은 루시퍼가 자신이 형벌받을 장소인 무적행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러므로 이때 루시퍼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연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잠시 동안 어둠을 주관할 권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된다는 의미이지요. 7년 환란 동안에 즉 악한 사람들을 주관하여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게 만듭니다. 또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하며 죽이도록 만들지요.
루시퍼가 무저갱을 열자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가운데로부터 이제 황충이 땅 위로 나옵니다.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인데 풀무치라고도 합니다. 크기는 메뚜기보다 훨씬 크며 황충의 무리가 하늘을 날아서 이동할 때는 해가 가리워질 정도입니다. 황충우 때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농작물이 초토화되고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는다고 하지요. 또한 계시록 9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전갈은 사막이나 더운 지방에 주로 사는데 꼬리에 독침을 갖고 있지요. 그 독성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신체를 마비시키거나 고통만 주지만 어떤 것은 2시간 내에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요. 본문에 나오는 황충은 풀이나 곡식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전갈처럼 사람을 해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했지요. 곧 독이 있는 전갈과 같은 황충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롭게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으나 이 땅에 떨어진 쭉정이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황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영적으로는 루시퍼 사주를 받아 이 땅에서 활동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며 죽이는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그럼 적그리스도란 과연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은 서신서들을 통해 몇 차례 적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장차 7년 환란 중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좀 더 구체적인 존재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휴거된 뒤에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장악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짐승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이지요. 여기서 짐승은 온 세상 사람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통제하는 고성능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이 짐승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연합정부,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결론적으로 7년 환란 때의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에서 설명하는 적그리스도보다 좁은 의미로 한정된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을 해한다 했습니다. 루시퍼의 사주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황충이지요. 곧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로서 유럽연합이 바로 그 주축이 됩니다. 그럼 유럽연합은 어떤 식으로 세계정세를 주도해가는 세력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경제적인 힘을 무기로 하여 전 세계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포섭해 갑니다. 한 나라를 무너뜨려서 점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명칭과 자주권은 보장하면서 속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종속을 시킨 후에는 점차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도해가는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유럽연합의 테두리 안에 묶어갑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일도 결국에는 유럽연합이 붕괴되는 데에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유럽연합에 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수많은 불이익과 착취를 당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지요. 7년 환란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유럽연합의 붕괴를 가속해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유럽연합이 7년 환란 동안 세계 정세의 흐름을 타고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7년 환란 중에도 세계 정세의 흐름은 크게 3파전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바로 유럽연합,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지요. 이 흐름은 7년 환란 중에도 계속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이를 때쯤에는 유럽연합이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 목적은 결국 석유에 대한 이권이지요. 그러면서 석유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계 열강들의 관심이 중동 지역으로 쏠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유럽연합은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신 앞세웁니다. 석유에 대한 이권 때문에 마침내 세계 열강들 간의 전쟁으로 주변의 나라들까지 함께 휘말리게 되고 전 세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든 상대를 무너뜨리고자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까지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눈앞에 펼쳐지는 엄청난 피해 상황을 보면서 양측 모두 잠시 주춤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입니다. 비록 더 이상의 핵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시작되지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9장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프라데스강을 중심으로 즉 지금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양측에서 엄청난 숫자의 연합군이 모여 또 다른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모인 군대의 수를 2만만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전쟁에 이어 또다시 벌어지는 엄청난 규모의 전쟁으로 인해 양측 모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바로 유럽연합이 등장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유럽연합이 마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사이를 중재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계기가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이미 너무나 많은 힘을 소모해 버렸지요. 이때 유럽연합이 중재 역할을 자처하면서 결국에는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럽연합은 3차 대전 후 양상 가운데서 교묘하게 세계 정세의 주도권을 잡고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7년 환란은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핍박과 고문이 자행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즉 7년 환란이 끝나갈 때쯤에 결국 붕괴되기까지 적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나갑니다. 유럽연합은 3차 대전의 기회를 타서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경제권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장악해가며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압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짐승의 표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의미가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 이 짐승의 표 받는 것을 거부하지요. 이렇게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반사회적이며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으로 정죄됩니다.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핍박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다섯 달 동안은 이들을 죽일 수는 없다 하신 말씀대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에게는 다만 이들을 괴롭힐 권세만 주어집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힘과 권세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아직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7년 환란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해 줍니다. 이 다섯 달의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홍보하는 기간과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고문하며 이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공개하지요. 너희도 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본보기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했지요. 사람이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황충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입맞지 못한 사람들은 다섯 달이라는 기간 동안은 죽지도 못하고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견뎌야만 합니다. 그 고문이 두려워서 주를 부인하면 그 뒤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지요. 계시록 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 하여 황충들의 모양이 설명됩니다. 이는 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했지요.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해 왔는지를 나타냅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준비하려면 군마를 예비하고 잘 먹여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유럽연합도 수년 동안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 전쟁을 준비해 놓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은 부의 상징을 나타내며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비축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 하여 황충의 모양에 대해 계속하여 설명해 나갑니다. 황충의 얼굴이 사람 같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육적으로 볼 때는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을 주관하는 것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루시퍼이며 사단이지요. 그럼 황충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는 사자의 이 같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인의 긴 머리카락이 잘 손질되어 있으면 여성스러움이나 부드러움이 연상됩니다. 이런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겉으로는 정의 있고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회유해 나갑니다.
어려운 곳을 도와주고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듯이 보이지요. 그러나 그 이는 사자의 이와 같다 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도의 야욕을 의미합니다. 맹수가 날카로운 이빨로 짐승을 찢어 삼키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세계를 장악하려는 야욕이 있지요. 다음으로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 했습니다. 흉갑이란 상체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군사력을 든든히 길렀다는 사실을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나온 흉갑, 병거, 말들의 소리 이런 것들은 전쟁을 위한 군비를 말합니다. 앞에서 네 번의 나팔을 부는 동안 사람들은 이미 핵무기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만은 절제해야겠다는 인식 가운데 서로 간의 조약도 맺게 되지요. 대신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최신식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탱크나 전투기가 아니라 최신의 기술력을 총동원한 첨단 무기들이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더 빨리, 더 크게 피해를 주는 온갖 무기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 세계를 장악해 나가지요. 이처럼 전쟁이 절정을 향해 가다 보니 전쟁에 사용되는 군비도 엄청납니다. 바로 황충이 가지는 육적인 의미는 이렇게 전쟁에 사용되는 많은 군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황충이 앉아있을 때의 모습은 마치 탱크나 장갑차와도 비슷하지요. 또 황충이 날아갈 때의 모습은 헬리콥터나 비행기와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탱크나 헬리콥터, 전투기 등을 총망라 해서 황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충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환란의 모든 재앙들은 사람들의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악한 영들이 악한 사람들을 주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며 그 안에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범사의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간섭하십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두움의 악한 영의 주관을 받아 그 결과 공의에 따라 온갖 시험과 환란과 사고와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꼭 명심하시어 빛 가운데 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상하고 세심하게 간섭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